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간 운세 2021년 1월 4일에서 1월 10일까지 주간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자, 이번 주에는 월간 운세가 업데이트되니까 조금 약소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만 탁탁탁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 다음 주에는 날씨도 많이 춥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쨌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자, 별자리별 주간 운세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부터, 자, 운세 뽑아 볼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커킹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여성분들이 생각이 좀 많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엄마로서 여자로서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소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명확한 확정적인 어떤 결론이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뭔가 계약이 된다, 돈이 나온다,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한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게 펜타클 9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을 의미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정말로 약간 정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그가 잔을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잔을 들고 와서 나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 없습니다. 자, 건강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지 이게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건강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좋은 음식 좀 많이 드시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결론이 있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안정된 정적인 모습이다. 연애는 그가 잔을 들고 온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염려 없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3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전문적으로 어울릴 것이다. 팀워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총운이 떴어요. 그래서 뭔가 팀워크, 세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컵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고, 모두가 아우르는 거고, 그리고 투자를 해봐도 괜찮고,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킹, 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투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운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축하하는 카드예요. 이게 이 카드가 다 좋습니다,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축하하는 카드고, 어떤 좋은 결론이 있는 카드다. 자, 그래서, 승진도 되고요.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카드가 다음 주 어떤 운세적인 면에 떴어요. 자, 그런데 연애가 이게 자, 요게 소드 8번입니다. 자, 그러면
연애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아요. 약간 우리 여성분들이 연애에 약간 눈을 가리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답답한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팀워, 전문가, 자, 그리고 그룹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수용성을 가진, 그리고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금전 운이 보이고요. 그래서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가정과, 뭔가 행복한 결론과, 관련이 있고요. 연애는 조금 답답한,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그만 안 섞이려고 그래요. 자, 다시 양두이 자리 분들 문제 보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4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약간 뭔가 생각하거나 기다리거나 자,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동하기보다는 약간 정리하고 기다리고 휴식하고 몸을 챙기고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가정과 관련되면서 금전운이, 총운이 떴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수익, 자, 그 다음에 돈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총금전운이 긍정적이야. 자, 그러면 투자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있는 거, 새로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게 되는 거, 그거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여성이 칼을 들어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냉정한 어떤 여성의 칼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템퍼런스 카드거든요. 그럼 여성들은 어떤 뭔가 자궁질환이라든지 요런 거를 관리해 주시고, 코로나와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길을 열으시면 어떤 좋은 건강운을 또 취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운에는 여성적인 어떤 질환과 조금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서,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기다림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금전운은 괜찮고, 자, 직업적인 면에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의 어떤 판단력,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은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꾸 이게 잘 안 섞입니다.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완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 개자리 분들은 뭔가 킹완즈, 완성된 어떤 남성의 권위, 문서, 자, 그리고 멋진 남자, 그리고 고집 센 사람, 요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오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은 묶였어요. 자, 그리고 약간은 부가이익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묶여서 잘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계좌리 분들에게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변할 것이다. 변화를 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고요. 연애는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약간 이중성을 의미하기도 돼요. 그래서 연애의 면에서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한 카드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남자, 문서, 권력, 요런 것과 관련이 있고, 좋은 문서와 또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게 좀 묶여 있는 거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할 것이고, 연애는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건강은 너무 많은 생각은 안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꼬마 카드가 이렇게 안 되려 그러네. 무슨 카드 썩는 게 초보 같지.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저지먼트입니다. 자, 이거는 부활이나 재회나 심판이나 다시 이루어지는 좋은 결론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수험생들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재회나 부활 를 의미하는 카드가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컵에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제안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 제안에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완전히 뭔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잔을 들고 와서 어떻게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잔을 들어서 서로 약간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약간은 연인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직업적인 면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냉정하게 그녀가 칼을 들어서 판단을 해본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울질하고 있는 카드인데, 이렇게 하면 어쩌면 재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은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화에 관한 것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 재차 오는 소식, 재회의 소식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게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에이스,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어떤 직업은, 그다음에 연애는 냉정하게 뭔가 철저한 어떤 판단력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소화만 좀 조심하자. 자, 그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면 월드카드가 떴어요. 월드. 자,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세상을 완성한다는 카드가 월드카드예요. 그럼 세상을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에 완성을 보이는 거고, 좋은 어떤 결론이 나는 카드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어쩌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고는 없다. 그래서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달파예요. 자, 이게 금전적인 부담감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고달프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투자나 이런 면을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래서 금전의 부담감을 가진 카드가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약간 마주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여성이 약간 좀 의심하는, 그를 의심하는 거, 삶을 의심하는 거,
생활을 조금 의심해보는 어떤 그런 카드가 연애운에서 뜨고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엠프러스 카드는 약간 많이 먹는 카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임신 카드입니다. 요런 바로 임신이죠. 그래서 가임기에 계신 여성분들은,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은 좋다. 자,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은 월드, 뭔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금전운은 조금 고달프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뭔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자, 건강운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주의할 필요 있고, 그리고 여성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제가 왜 헐 했냐면, 전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빼고. 그래가지고, 천칭자리 분들은, 제가 좀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거에, 운세 해석 들어갑니다. 거에 좀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자, 이번 주에 뭔가 달 카드가 떠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앞일을 알 수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수 있는 거 조금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연애운에서도 조금 큰 변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한 주의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생각이 좀 많고 뭔가 약간 우울한 듯한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 경계하시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 너무 어두운 생각하지 마시고 밝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문 카드가 떠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데스 카드. 자, 그러면 끝남의 의미가 있다. 끝과 마감, 실행이 된다. 자, 해야 한다.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어떤 금전운의 카드가 뜨고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직업운으로 봤을 때 헐밋. 그러면은 조금, 걱정과 염려, 고민,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에서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다툼주의. 아시겠죠? 다툼주의. 자, 그리고 싸우지 않게.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뭔가 드러나는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추위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밖에 추워서 뜨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감기, 추위,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문 카드는 뭔가 두려움, 이번 주에는 거기에 끝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타워는 사랑은 좀 변화, 그리고 건강은 약간 추위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면 행맨 카드가 떴어요. 약간 마음이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기다림을 상징하면서 생각이 많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생각이 많으면서 심사숙고, 그리고 답답함, 견뎌 나가야 함, 기다림,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움직이려고,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조금 열정적으로 많은 면에서
약간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불안함이에요. 결론을 알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판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7가지 생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연애는 생각이 많다. 이렇게 하면 그가 생각이 많다.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재회나 이런 것은 이번 주에 잘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갈자리 분들은 매달린 듯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것이다. 자, 그리고 사랑엔 생각이 많을 것이다.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고문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달 카드가 튀어나와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신중하게 뭔가를 지켜본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켜본다, 판결한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결론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뭔가 지켜본다라는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뜨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해가는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고 그대로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될 것이다. 약간 바다도 보이니까 바다와 관련된 어떤 행위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제안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약간 설레게 하는 어떤 시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퀸컵. 그러면은 생각이 많은 여성이 생각이 많은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자가 어느 부분에 생각이 많으면서 집중해 있는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연애는 사랑하는 그녀가 아마 생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건강적이면 염려가 없다. 자, 그래서 총운은 저스티스 카드. 자, 그러면 뭔가 신중한 판단, 두 가지 판단, 철저하게 계산적인 것, 그런 어떤 카드가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는 변화는 없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생각이 많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스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빛나는 별이 되어라. 자, 빛나는 별이 되어라.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자, 그리고 뭐냐면 스스로를 열심히 가꾸라. 자, 스타 카드죠. 스스로를 열심히 가꾸어라. 빛나는 별이 되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 두 개를 하라. 그리고 양쪽으로 뭔가를 하라. 스타 카드의 어떤 총운으로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이 좋아요. 크바오케네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만족한 특히 장사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컷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엠프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큰 세력, 나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힘 있는 자들과 영향력이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권위, 권력과 관련된 어떤 직업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연애는 그가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세 개가 다 메이저입니다. 염소자리는 의미가 깊네요. 자, 그래서 체리어트 카드가 연애적인 면에 썼기 때문에 연애는 그가 나에게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건강은 염려는 없어요. 행복하죠. 자, 그래서 건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스타 카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빛나는 너를 보여줘라, 가꾸라.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파워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연애는 그가 달려온다. 건강은 염려는 없다. 염소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된 펜타클 6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열심히 재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떻게 하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본인이 가치가 있는 쪽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매지션 카드. 자, 그러면 어떤 돌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법적인 어떤 상황에 갑작스러운 발생, 뭔가 새로운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뭔가 보상은 조금 약한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거는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에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어떤 애정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운은 염려가 없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 고민이 있어서 뭔가 약간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은 가치 판단, 어느 것을 해야 하나라는 가치 판단인데, 본인에게 이로운 쪽으로, 현실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매지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상황이 아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약간은 내가 행복보다 성과가 약하다. 연애는 긍정. 자, 그리고 건강도 크게 염려는 없다. 자, 아시겠죠? 일단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죠. 자, 제가 이번에는 조금 빨리 했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행복합니다. 가족끼리 행복한 거고 이번 주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가정으로 행복하고 식구들끼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화합해서 잘 보내면 금전적인 면에서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투자 감각, 그리고 좋은 결론, 문서적인 면에서 좋은 것,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어떤 이동수, 변동수, 출장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 또한 긍정적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어떤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가 조금 안 좋아요. 연애가 소드2니까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어떤 연애운. 자, 그래서 굳이 이번 달에 이번 주에는 결론을 안 내도 된다. 자, 그리고 건강은 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염려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은 돈이 많은 것, 가족끼리 행복한 것, 좋은 결론을 얻는 것, 자, 직업,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 연애는 생각이 많고, 자, 그리고, 굳이 결론을 안 내려도 되고, 내면으로 깊이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생각이 단지 생각이 좀 많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이번 주에는 제가 빨리빨리 읽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운세 참고하셔서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